올 가을과 겨울에는 코로나19가 지난 2년처럼 다시 기승을 부리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낙관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22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해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초기보다도 떨어졌습니다. 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압수된 비밀 자료 등을 FBI가 계속 검토하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유명 햄버거 체인점 웬디스의 대장균 감염 사태가 뉴욕주와 켄터키주까지 확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 가을과 겨울에는 코로나19가 지난 2년처럼 다시 기승을 부리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낙관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만한 수준의 재확산이 있을 거라는 예상도 있지만 대확산으로 번질 조짐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워싱턴포스트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 가을과 겨울에는 코로나19가 지난 2년처럼 기승을 부리는 일은 없을 거라는 낙관적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연방정부 당국에 공유된 여러 연구팀의 예측을 보면 올 초가을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통상 기온이 떨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강해지는 측면이 있는 데다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는 등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여러 차례 새로운 변이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를 겨냥한 이가 부스터샷 백신의 최종 승인 절차를 밟는 등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저스틴 레슬러 노스캐롤라이나대 감염병학과 교수는 반반의 확률로 올 가을 완만한 수준의 코로나19 재확산이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도 오미크론 유행 때처럼 번질 조짐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는 이런 분석이 코로나19 추가 접종이 예년 독감주사 수준으로 이뤄질 경우를 전제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FDA의 백신 책임자인 피터 마크스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 소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올 가을 재유행이 시작돼 12월 1일쯤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맞춘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가 두 달 열흘 만에 5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7월 24일 111만 명을 훌쩍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뉴욕타임스가 해당 일을 마지막으로 포함해서 구하는 하루 신규 확진자의 일주일간 평균치에서 지난 3일 기준 59만 2,600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고점인 7월 24일에 111만 2,900명과 비교하면 53% 수준입니다. 7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한 달 열흘 동안은 확산세가 아주 분명한 하향세를 그려왔습니다. 특히 8월 28일에 69만 6,200명으로 70만 명 아래로 처음 떨어진 뒤 엿새 만에 다시 59만 명으로 60만 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세계 하루 감염자가 60만 명 아래로 내려오기는 70일 전인 6월 22일 57만 2,100명 이후 처음입니다. 존스홉킨스대 CSSE 통계에서 일본은 최근 4주 동안 527만 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여전히 세계 선두를 차지했지만 일주일 새 5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308만 명의 한국이고 3위가 260만 명의 미국으로 미국이 한국보다 감소세가 분명합니다. 한편 코로나19의 세계 누적 확진자는 4일 오후 기준 6억 416만 명을 넘었고 총 사망자는 649만 4,800명을 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는 패스트푸드 위원회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22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노동절인 지난 5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임금, 근로 조건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는 패스트푸드 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2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임금 수준은 26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시간당 임금 $15를 훌쩍 웃도는 겁니다.
다만 이 새로운 기준은 최소 100개의 지점을 가진 체인점에 적용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조치가 열심히 일하는 패스트푸드 종사자들에게 공정한 임금과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보다 강한 목소리와 자리를 제공한다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외식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 얼링거 미국 맥도날드 사장은 편파적이고 위선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고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도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며 임금 인상이 메뉴 가격의 20%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적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초기보다도 떨어진 건데요.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4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개인 재정과 사업 조건, 구매 조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측정하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최근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2020년 2월 101 수준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그해 4월 71.8로 떨어졌고 이후 70에서 80 사이에서 등락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부터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올해 6월에는 50으로 추락했고 지난달 58.2까지 반등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사태의 초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올해 소비자들의 암울한 심리지수에 물가 급등의 영향이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 6월 41년 만에 최고 수준인 9.1%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뉴스 보도가 잇따르면서 비경제적인 요인이 심리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 심리 약화는 미국 경제 전망의 위험 요소로 지적됩니다. 소비 지출이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소비 둔화로 경제가 침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도 거듭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리스크로 소비 심리 위축을 언급했습니다. 주앤 쉬는 미시간대 사회연구소 부교수 역시 아직 소비 지출이 견조하지만 심리 악화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형 물류업체 UPS와 노조의 충돌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53만여 명의 UPS 정규직 직원 가운데 무려 35만 명이 노조 소속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파업 우려에 따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CNN 비즈니스 보도에 따르면 UPS와 팀스터즈 노조는 다가오는 봄부터 임금 등 근로조건 관련 협상을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협상 시작 전부터 운전기사와 택배기사들이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3만여 명의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된 UPS의 인력 중 35만 명이 팀스터스 노조 소속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단일기업 파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미국에서 물류대란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미 국내 총 생산의 약 6%가 매년 UPS 트럭으로 운송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노조는 1997년 2주간의 시위 이후 UPS를 상대로 파업을 하지 않았지만 CNN 비즈니스는 이번에는 회사와 노조의 관계에 분명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숀 오브라이언 신임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계속 부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하며 파업이 있든 없든 그것은 전적으로 회사에 달려있고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계약을 얻기 위해 가능한 많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제조업 부활을 위해 미국 내 생산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노동절에는 미국에 투자를 결정한 한국 사례를 거론하면서 전 세계 제조업이 미국으로 몰려오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절을 맞아 지난 5일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방문해 전 세계 제조업이 미국으로 몰려오고 있다며 투자를 결정한 한국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 대표가 자신에게 미국으로 오려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며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과 최고의 노동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미국에서는 미국 공장에서 미국인 노동자가 만든 미국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자신의 경제 계획의 직접적인 결과로 포스트 솔라, 도요타,
혼다, 코닝이 새로운 투자와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 주요한 발표를 하는 것을 봤다며 앞으로 우리는 전기자동차, 반도체, 광섬유, 기타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처리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해 한국산 전기차는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생산 원칙을 강조함에 따라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압수된 비밀 자료 등을 FBI가 계속 검토하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수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법원이 지명하는 특별조사관이 자료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의 엘리 캐넌 판사는 지난 5일 법원이 지명하는 특별조사관이 압수된 비밀자료를 검토하게 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부가 상소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 결정이 집행되면 연방수사국은 지난달 8일 마러라고에서 압수한 1만 천여 건의 서류를 특별조사관의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는 조사하거나 수사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캐넌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러라고로 반출한 자료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어떤 위험을 초래했는지에 관한 국가정보국의 검토는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캐넌 판사는 특별한 상황에서 적어도 수사가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진행된다는 외양을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해 특별조사관에 의한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료 내용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변호인의 비밀 유지 특권이나 대통령 특권과 관련이 있는지도 특별조사관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넌 판사는 2020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법원 판사로 지명한 인물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앞서 법무부는 형사사건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고 이미 연방수사국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번 결정에 대해 상소하더라도 플로리다주를 담당하는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판사 과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들이라 결정이 번복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10명 중 7명은 다음 선거에서 후보들이 투표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의 74%는 부적격자의 투표가 문제라고도 대답했습니다. CBS 방송이 여론조사 업체 유고부와 함께 지난달 29일에서 31일 성인 2,0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 선거에서 후보자 가운데 누군가가 승복을 거부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2%가 매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소 그렇다는 답변도 45%에 달해 전체의 67%가 불복 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소 아니다는 22%, 매우 아니다는 10%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선거체제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엔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차가 선명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전체의 74%가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주된 문제라고 답해 가장 높았고, 선거권 행사 제한이 65%, 정치화한 선거 규정 6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부적격자의 투표가 문제라는 응답이 73%로 가장 많았고, 부정확한 개표 68%, 정치화한 선거 규정 63% 등의 순이었습니다. 선거 사기와 관련해선 어떤 사기도 없다는 답변이 28%였고, 소수 사례라는 답변이 40%, 만연했다는 응답이 32%였지만, 공화당 지지층 가운데는 응답자의 63%가 선거 사기가 만연했다고 반응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의 선거 시스템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27%가 매우 신뢰한다고 밝혔고, 39%는 다소 신뢰한다고 대답했고,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는 20%,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14%에 달했습니다. 유명 햄버거 체인점 웬디스의 대장균 감염 사태가 뉴욕주와 켄터키주까지 확산됐습니다. 햄버거 안에 들어있던 로메인 상추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웬디스 대장균 감염 사태가 발병한 지역으로 뉴욕주와 켄터키주를 추가해 총 6개 주로 늘렸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웬디스 제품을 먹은 뒤 대장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총 97건에 달합니다. 아직 발병 원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CDC는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먹은 웬디스 제품 안에 들어있던 로메인 상추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최대 5명이 현재까지 감염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아직 CDC는 어떤 웬디스 지점에서 사례가 나타났는지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웬디스는 성명을 내고 예방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한 주에 있는 매장에서는 햄버거에 상추를 넣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이콜라이균에 감염될 경우 화씨 102도 이상의 열이 나고 구토, 탈수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주를 포함한 15개 주에서는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말린 버섯의 리콜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은 메릴랜드에 본사를 둔 아시안 식품 수입업체 타이팟이 15개 주에서 트리코인스 드라이드 머쉬룸 버섯의 리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해당 제품을 먹어 문제가 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보건국 정기 테스트에서 살모넬라균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 면세한도는 기본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200달러 올라가고 한 병으로 제한됐던 술 면세 구매량을 두 병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담배 면세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200개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향수도 기존과 같은 60ml까지로 제한합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과거 도난당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이집트 문화재를 전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술관 측은 다음 주 열리는 반환 행사에서 문화재 21점과 6점을 각각 이탈리아와 이집트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반환 문화재 중에는 기원전 470년경 그리스에서 제작된 테라코타 술잔과 기원전 400년경의 그리스 여신 조각상이 포함됐습니다. 맨하튼 지방검찰은 지난 3일 올해 미술관에서 총 1,300만 달러 상당의 문화재 27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50년 만에 재개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첫 번째 로켓이 재발사를 2시간여 앞두고 전격 취소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이날 오전 11시 17분 아르테미스 1호 발사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우주 발사체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에 추진제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액체 수소 누출 결함이 발생했고 커넥트 실 재장착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빌 넬슨 나사 국장은 만일 수리를 위해 로켓을 조립동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에 다음 발사는 10월 중순까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위한 ENJF 지원금 신청 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주정부는 신청자가 정확하게 정보를 기입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정 소득이 연 5만 5천 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해 승인을 받으면 개인당 최대 2천 달러, 가정당 최대 4천 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 신분 등을 이유로 기존 혜택을 받지 못한 서류 미비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TV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